안녕하십니까. 아, 전창걸입니다. 황복입니다. 갑자기 뉴스버스에, 예. 저 연예인이 왜 등장했지 이렇게 하실 텐데,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뉴스버스 채널에서 네. 저희 코너를 만들고 있는 원래 중이었어요. 런칭을 해서 1회 방송을 일단은 녹화 방송을 해놨죠. 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원래는 내일 업로드를 하기로 했는데, 못 쓸지도 몰라, 씨. 아, 이게 못 쓰게 됐어, 지금. 왜냐하면 오늘 너무 센 사건이 와, 너무 나와갖고. 셌어. 근데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어이가 없어서 지금 웃음이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야, 지금 뭐다 알고 계시니까 그걸 뭐 근황을 또 일일이 또 백업해갖고 설명할 필요 없는 거고, 그 일단은 저는 믿을 수가 없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그리고 되게 웃긴 상황이 저한테 이게 그 SBS만 방송이 나올 때예요. 그 MBC 정규 방송하고 있었고 추정 60분 앞으로 나갈 거라고 그 광고 나가고 있었고, 자막까지 나오고. KBS는 KBS대로 무슨 예능 프로그램 하고 있었고 막 이래다가 SBS만 나와.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갖고 그러다 이진동 기자님한테 전화했더니, 뭔데요? 이진동 아, 기자님도 몰랐던 몰랐어. 거야. 아, 그랬을 것 같아. 너무 뜬금없이 나와갖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한 채 얼굴이 조금 부으신 예.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심각하게 그 내용을 들어봤어요. 두번 들어봤는데 예산 깎였다고 구태타 비슷하게 가는 거를 난 처음 봤어. 계엄 내리는 걸. 그러니까 저기, 저 검사 탄핵했다 그러고, 그리고 저기 또, 예산 중에 검찰 특활비 빵원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저기, 어? 저 계엄령 선포한다고. 이게 뭐야? 말이야? 방구야? 근데 너무 상한 거야. 맞잖아. 야, 근데 저는 이 지금에 와서,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실패! 그 실패. 진짜 이게 그 우리 영화 많이 봤지만 이제 그 배태왕이라는 영화에서 그 명대사가 나오잖아요. 판 바뀌었어. 요게 진짜 판 바뀌었습니다. 아까 나한테 보여준 것도 있잖아. 서울에 예. 네, 보면서 그치. 전두광이 한 거. 성공하면 형병이고 형병으로 실패한. 실패하는 반란이지 뭐. 예. 네, 반란군 됐어요, 지금. 반란 근데 아, 됐어요. 이게 진짜 아, 너무 이렇게 황당했어요. 이렇게 예. 네. 표현하면 뭐 할지 모르지만 준비가 안 됐어. 그렇죠. 준비가. 어떤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쪽 세력 입장에서는 정말 뭐 역사의 승부를 한번 건다 이런 거가 아니라 뭐가 이렇게 좀 준비가 점검도 안된 상태고, 야, 준비 절차 다된 거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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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도 아니고 그냥 뭔가 급하게 일단 기자회견도 기자 한 명도 없이 이렇게 그 용산에서 자체 발표한 거 아니야. 준비가 하나도 안 됐고, 그렇다면 옛날에 80년대는 어디 언론사 장악하고 그다음에 어디 다리 그걸 끊고 먼저 하지. 막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다 하잖아. 매체 장악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당시는 사실은 매체도 방송 매체라는 게두 개, 세 개? 라디오 이런 거 있잖아. 방송국만 점거하면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소식이 모르니까. 끊기는데, 지금은 손에 아이, 그럼요. 다 있어. 모든 예. 정보가. 그런데 우리 저 집사람도, 아이, 저거 너무 급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거 실패합니다. 그러는 거야. 나보러, 나도 겁을 먹었거든요. 아, 근데 저도 실패할 거라고, 측근들 이제 저 친한 지인들 막 연락 오잖아요. 이거는 실패할 거다. 난100% 나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45년 전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45년 전 나쁘다는 게 아니라, 45년 전은 형이 얘기했듯이 매체가 없었잖아. 볼수 있는 게 없어. 진실을 그럼. 전달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그렇지. 없었잖아. 근데 그리고 지금은 휴대폰 있잖아. 우리끼리 다할수 수준 있잖아. 높아지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우리 국군 장병 분들, 이런 분들도 아까 저 들어온 또 자료 보니까 10% 정도만 움직일 뿐 90%는 아예 요동도 안 쳤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수준이 많이 그지. 올라갔어. 뭐야? 이러고 오히려 저 위에서 나를 따라라! 뭐!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 그렇지. 근데 그리고 거기다 대놓고 지금 계엄령 선포한 거야. 그 지휘체계에서 명령을 따르는 사람도 성공 가능성을 봤을 거 아, 아니야. 그 맞지. 사람들도 경력이 있고 짬밥이 있는데.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시도였기 때문에 안 따랐겠지. 이거 잘못하면 교된다. 내란죄로 아, 걸려갖고 그럼. 교될 수 있으니까 안 따르는 거야. 아, 그리고 나는 아까 그 국회 앞에서 처음에 이제 한두 명씩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막 어떻게, 진짜 감동이었던 게 이재명 대표가 차 안에서. 먼저 차에서 생방하다가 국회 그 낮은 담장을 넘어가더라. 그러면서 뒤에 이제 1~20명씩 이렇게 합세하면서 한두 명씩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뚫고 갔는데, 야, 이 민주당 의원들 요번에 한
한 집합했더니 2시간도 안 돼갖고 이 결의가 가능한 그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결의를 했다라는 거 박수야 박수. 아 맞아. 멋있었어. 너무 멋있었어. 쳐주시고요. 그리고 박수. 나는 오면서 저도 이제 자료를 운전하면서도 그 와중에도 내가 이제 자료를 보고 왔어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추경호 원내대표 국회로 모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국회 당사로 모이래. 이게 뭐야 말이야 방구야. 맞잖아. 이게 150명이 와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건데 추경호는 당사로 모여주세요. 그래갖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갈팡지팡했다는 거야. 당사로 간 사람도 있고 국회로 왔다가 당사로 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친윤계 내가 본 거는 19분 정도가 그래도 친한계 아 친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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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분 정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남아서 찍은 거야. 아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너무 먼 지방에 있었던 사람도 그렇지, 있을 거고 맞아, 맞아. 그 결의할 시간에 참석 못하는 사람도 있으면 친한계가 야 이거는 이제 빼박이야 빼박. 아까 그래서 이제 방송 도중에 우리 그 이진동 기자님이 방송 도중에 난 그 생각도 했었거든. 아 저기에 한 10명만 더 모여서 저기서 그냥 다 칠 거 다 치지 그냥 다 치고 꽝꽝꽝 할 거 다 했으면 좋겠다. 3분의 2 넘겨서 탄핵 특검법 뭐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 근데 나도 아까 저 이진동 그 우리 편집장님이 얘기하고 또 대표님도 얘기하는 게 되게 공감했던 게 빨리 저 한동훈 만나서 이거 빨리 이재명 대통령 보여줘야 돼.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하고 나는 사실 나오면서 한동훈을 좀 생각했어. 나도 쓰고 나오기 바빴거든. 아, 좀 부실하게 썼어. 부실하게 썼어. 나도 쓰고 나오기 바쁜데, 야, 잠깐만. 한동훈도 나하고 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저렇게 정갈하게 하고 나왔지? 급하긴 급했나 보다. 야, 그래, 대단하다. 쉽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안 쓰고 왔잖아. 그러면 진짜 국민을 위해서 그렇지. 이것도 안 쓰고 그렇지. 왔어. 누구세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난 이 결의로 왔어. 이것도 먹혔을 수 있어. 아, 나 진짜 이번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국회 그 바깥에 그 정문 그 수비하던 그 수비대인지 이게 아니면 수비대가 아니라 경찰인지 국회 그러니까 경비대인지 국회 경비대 경비대인지 모르지 못. 아 그분들도 좀 적극적이지 않게끔 이렇게 열어주면서 이렇게 방어를 하더라고. 아, 그럼 그분들도 명분과 정의감이 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직책으로서는 또 위에 상부의 명령이니까 이렇게 막는 것도 해야 되지만 또 너무 적극적이지도 않게 사실은 좀 세게 명령이 내려왔으면 한 명도 못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막고. 들어오려고 막 폭력으로 또 이렇게 진압하려고 하고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게 그 계엄령이라는 게 그거잖아. 합법적인 폭력을 허용하는 시대. 군인이나 경찰이 그런 시대잖아. 아 근데 뭔가 이렇게 느슨하게 열어주는 모습 시민의식이지 않을까? 있지. 형 있어. 야. 그리고 사실 막 군 헬기도 뜨고 그다음 이제 무장한 또 그 군인들인데 난 이제 군대를 안 갔잖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그 수비대라고 수도 방위일지 아니면 공수부대일지 공수부대일지 뭐 좀 왔는데 그분들도 아 뭐야 하면서 적극적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본회의장까지 들어왔었대. 네. 본회의장까지 들어왔었는데 뭐 의결 못하게 막고 원래 그게 그래야지 되는 건데 해산시키고 끌고 나가고 막 이게 사실은 그 계엄령을 계획한 사람들의 의도였을 그렇지. 거야. 근데 그 의도가 안 먹혀. 안 먹히지. 안 먹히는 거야.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진동 우리 편집장님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돼. 아니 갑자기 아 웃으면 안 되는 갑자기 나와서 빨갱이 얘기하고 이러면서 나도 다 봤거든.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 지금 저 얘기하는 게 아까 형이 얘기했듯이 돈 안 줬다고 지금 땡깡 피우는 거 뭐야.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 진짜로 나도. 이제 이진홍 기자님 주최로 해서 방송을 하면 굉장히 정석적이고 법적이고 정론을 얘기하잖아. 아, 우리는 그냥 시민 눈에서. 시민 눈이고 또 이제 또 추측을 과장된 추측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과장된 추측과 음모론을 조금 동원하자면 약간 약주를 하시지 않았나. 약주를 하시는데 자기 친이 그 인사들이랑 뭐 이렇게 약주를 하시다가 갑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당장 지금 그러면 방송 준비해. 그리고
SBS만 찍게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방송 준비해. 그러니까 옆에 채널들 5분이 지났는데도 다른 데 정규 방송을 하고 있었다니까. 어? 개음을 선포하는데 그랬어. 근데 진짜로 누가 참모가 이거 그 친이 구테타일 수도 있잖아요. 이걸 성공하려면은 12시 넘겨야 됩니다. 12시 넘겨야 의원 집합 시간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더 사람들이 시민이 모이기도 힘듭니다. 야, 음모론이야? 근데 급해갖고 1시간 반 정도 일찍 나와갖고 아니야, 내가 선포하면 다 애들 내 명령 다 따를 거야. 이래갖고 갑자기 1인 그 발상으로 이걸 하는 바람에 더 어설퍼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럴 수도 있고 옆에서 누군가가 또 보챌 수도 있지. 어, 빨리 하라고. 어떡해! 이러다가 나 진짜 지웃대! 이래갖고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야. 방송을 했던 게 미리 녹화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특검 재의결에 대한 거, 의결에 대한 거였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거 이제 날라갔잖아. 아 근데 나는 오늘 조금 이상한 게 동시다발로 오늘 경찰이 또 움직였어. 어. 최재형 목사도 압수수색했지. 그 다음에 뭐지? 서울의 소리 거기도 압수수색했지. 압수수색하는 것이 세 곳을 동시다발로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뭐지? 거기부터 난 좀 이게 뭐지? 뭔가가 미리 좀 계획적으로 하고 있었네. 왜냐면 서울의 소리에서 오늘 그 저기 김건희 여사의 이모하고 고모 대하 나 까졌거든.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일단 방송을 해버렸더라고. 그리고 이명수 기자도 또 데려가고. 그래서 아 이게 뭐가 있구나. 아 진조가 있어 보였어. 오늘 진조가 있어 보였어.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이뤄졌어 경찰들이. 그래서 근데 왜 오늘이었을까? 왜 오늘이었을까? 나는 이 생각을 해봤어. 나 이제 나 혼자 생각한 거는 아까 이제 그 이 기자님도 얘기했지만은 그 중앙지검부터 해서 그 자기의 그 수족들을 탄핵하는 거 요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였지만 난 추경 원내대표의 20억 수수설 완전 국회 친윤계의 지금 핵심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거가 어제 저녁 밤늦게 추경호를 하고는 안 하고 오늘 날짜가 되면서 추경호로 다 이제 유튜브 다 뒤덮었었거든. 야 그러니까 원내도 작살나고 그렇지. 그다음에 검찰의 자기의 막 수족들도 작살나고 이건 이제 갈 데가 없구나. 그다음에 그 추경호 건 말고도 녹취록에서 국힘 관련 막 25명께 더 나온다. 여기까지 나오니까 야 이거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이거는 억압해야겠다. 그래서 선택한 게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말이지.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오늘 이 어떻게 수습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너랑 나랑 윤석열 씨가 성공해 갖고 너랑 나랑 잡혀갈 수도 있어. 그럴 일은 없고. 네, 그럴 일은 없고. 근데 오늘은 이제 형하고 이제 통화를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결 딱 합이 맞아서 차 끌고 오자. 이제 넘어왔는데 넘어오면서도 마음이 불안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왜냐면 내 마음속에서는 이거 안 된다. 난 진짜 나도 100% 확신했거든. 너무 황당해서. 너무 황당해서 이건 100% 안 된다. 다른 사람도 없을 거고 그리고 나 계속 보고 왔어. 다른 사람도 없을 거고 그리고 이것도 역사에 우리가 요 얼마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국민들이 느낀 감정들이 있거든. 얼마나 많이 봤어. 천만인데 관객이. 천만 명이 봤단 말이야. 그리고 지지율이 뭐 10% 되잖아. 그런데 국민의 80%가 지금 반대하는데 이게 될까? 아 이건 아니다. 분명히 안 움직일 거다. 근데 진짜 내 예상대로 나 다른 건 몰랐는데 이거는 촉이 딱 맞더라고. 예상대로 딱 되더라고. 야 지금 이 속보 하나 뜬 거 중에서 서울 경찰이 의로 비상 명령 보류 비상사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비상명령 보류가 떴어. 이게 끝난 거네. 게임이 완전히 게임이 끝났어. 지금 누군가 영웅이 나타나서 현장 검거를 하는 사람이 영웅이 될 거야. 그게 영웅 되는데 나도 그 생각이야. 이게 우리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절차적인 걸 밟아서 대통령이 이제 그 계엄 해제 그 무효를 선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가 모여갖고 다시 이제 탄핵 시작하고 뭐 이런 절차를 밟잖아. 근데 그 참 그건 민주 절차를 밟는데 우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인 내 마음은 그냥 당장 이렇게 내란죄로 잡아다가 가둬놓고 왜 그랬니? 이렇게 좀 신문도 하고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그 이재명 대표도 아까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더만 국매일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야. 선포 자체가 위법이지만 우린 또 국회로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아서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 난 진짜 그 우리 성격은 그거잖아, 사실은. 언제 기다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도 총 원래 9명이어야 되는데 6명만 있잖아. 6명이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 정권에서 네. 임명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나머지 3명은 민주당에서 추천을 해도 임명을 안 시킨다는 거야. 임명을 안 시키니까 탄핵 절차를 밟다가 거기서 아니야 이럴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이 계엄 선포하는 바람에 이 그 큰 이벤트가 있는 바람에 그 자기들이 앉혀놓은 여섯 명도 그렇지. 마음이 아, 돌아서 달라질 거야. 달라져. 나도 달라진 거야. 이거는 떡수 중에 아, 그렇지. 개떡수를 뒀어. 그렇지. 떡수 중에 개떡수지. 야 자기 임기를 단축하는 스스로 느낌이야. 스스로 생명줄을 끊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이렇게 막 진짜 경제도 힘들어지고 너무 정치를 잘 못하고 경제도 잘 못하니까 근데 이 법적 절차를 밟으면 얼마나 기다릴 1년을 기다려야 돼 아니면 임기 다 채울지도 몰라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아니 형 이게 내가 나도 이제 요즘 이제 정치 관심 많으니까 뉴스를 쫙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었다는 포인트가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DJ를 했거든 국민들 힘드시죠? 저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한 3명 대답하더라. 네 믿습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러니까 뭐야 이건 온도차가 너무 심하잖아. 우리가 지진도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래. 전조 증상이 있어서 나타나야 되는데 전조 증상이 아예 없었어 사실은. 그나마 야. 오늘 있었던 게 경찰의 세 군데 압수수색.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코미디가 되려면 우리가 아까 저기서 한 얘기 오빠 이리 와봐 응? 왜? 오빠 우리 지금 됐어 어? 뭔 일 있었니? 응? 뭐 비상겸 그 누가 내가? 빵 됐어 내가? 비상겸 누가 했니? 누가 했어? 뭐, 아 이거 흉내를 내고 이제 성대모사가 안 되니까 아니 내가 이해 안 되니까 꿈 아니야? 아이고 꿈이었으면 좋겠지. 예. 내일 분명히 오늘이지. 오늘 일하면서 꿈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 이럴 수도 있어. 야 한동훈 대표한테는 이게 무슨 수가 생긴 거야 도대체. 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가 맞아, 생긴 맞아.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제가 적극 나서서 반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추경호는 국민의힘 당사로 보여주세요. 이게 너무 상반돼갖고 지금 국힘에서도 추경호 솔직히 지금 방송이니까 그러지 야이 지금 이러고 싶거든 지금 그래, 그런 사람들이 그래. 많이 나타나서 우리 채널이면 했어. 그렇지.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일단은 추경호도 아웃. 아니 추경호는 원래 지금 아웃이야 그냥 그 20억 수수 때문에 내가 아까 형 보내줬잖아 갑자기 뛰는 야 그런 코인이 어딨어 한 10억대에서 50억대로 그냥 재산 증식 그래프를 보내줬잖아 내가 야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아까 압수수색한 그 경찰 지시 내린 그 지휘부가 있을 거 아니야 걔도 참 하루만 더 버텼으면 하루만 내일 하면 형 내가 진짜 이거 뭐 내가 이거 가려서 하겠죠. 내가 판때기가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우리도 방송했지만 이제 그 조국 대표도 이제 대법원 판결 있잖아. 12월 12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이미 사실은 그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나와 있어 대법원 판결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난 바뀔 수도 있다야. 왜냐면 이 상황에서 혹시나 유가 나와버리면 이건 더 큰일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도 일단은 윤이 지읒했잖아 거기 탑승하는 게 바보지 그거는 그러면 나는
잠깐만. 아이씨 연필로 쓸 걸. 볼펜. 야, 다시 가져와. 다시 쓸 수 뭐, 있다. 아, 그럴 수도 있고. 난 그렇게 생각해. 어, 또 이제 그거는 네. 또 그 윤과 보수와 구분했을 때 또 다른 또 자기들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기야 얘네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늘 실만 어머의 세계에 살고 있어 갖고. 야, 지금 이 시간 혹시 우리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이 깨어 있으면은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을까? 나 거기에 인터뷰 좀 한번 들어가고 싶네. 들어갔어. 어떤 심정일까? 진짜 한번 보고 저기 형이 한번 빙의해 봐. 아니 저기 대통령님 뭔 생각으로 10시 반에 계엄을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잠깐만 저기 저 여사님 와주세요. 여사님, 여사님이 혹시 우리 윤 대통령 이게 바람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셨죠? 2470 눌러줘. 대답을 못해. 그냥 2470 눌러줘. 노래나 부를게. 아, 이럴 수도 있고. 상상을 못하겠네. 아,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상상을 못했어. 정말로. 나한테 문자 온 사람들이 뭐래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 정말 상상을 못한 일들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고 여지껏 우리 그 사실 그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면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과거로 돌아갔다고 했잖아. 진짜 과거로 돌아갔잖아. 아, 내가 보기에 진짜 지금 과거로 돌아갔잖아.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 충암 출신의 그 별들 군인 별들 중에서 내일 갑자기 비행기표 급하게 만들어서 출국 준비하는 사람들 꽤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야, 일단 피해. 일단 피해. 충암 출신 중에서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뭐... 그 비행기표가 이제 저기로 갈 수도 있지. 우크라이나 쪽으로. 아, 그쪽으로 가서 한번 포탄을 맞든 드론을 맞든 그쪽으로 좀 끊어드릴게요. 야, 이게 줄 잘못 쓴 사람들 지금 심정은 어떨까? 그렇지. 마지막에 합류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갈등 때리다가 계속 막 몇 년간, 한 3년간 집권 기간 뭐 2년 반 동안 호의호식을 누리고 검찰총장 시절에도 옆에 있어 갖고 좀 호의호식 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뭐 충분히 먹고 살았으니까 비싼 변호사 사서 또 이렇게 뭐 한번 버텨보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달 전에 합류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똥 밟은 거죠 뭐. 그건 똥 밟은 거고. 야, 이거 어떻게 되는 분명히 거야.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검찰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윗선들의 그런 어떤 압박에 눌려 있었지만 이제 힘없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다. 우리가 그런 거를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줬어. 만들어준 거야 이제는. 이게 뭐야 진짜. 이제는 내가 봐서는 검찰총장이 뭐라고 얘기해도 반대 세력들 쉽게 안 움직일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게 어설프게 이렇게 친윤 쪽으로 합류했던 검찰 세력들도 지금은 다 돌아서서 아닌 척하는 거지. 아, 당연하지. 아닌 척하고 거꾸로 이번 그 친이구테타 쪽을 기획한 사람들을 잡아서 공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는 거지. 우리 뭐 영화 전에 봤던 것 중에 그 아 제목이 그 우리 저 정우성 씨 나오고 근데 조인성 씨 나왔던 아 검사 나왔잖아. 딱 김대중 바로 봉투 들고 가버리잖아. 내가 봐서는 봉투 들고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어. 아, 봉투 이거... 들고 형 노란 봉투 들고 바로 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지금 뭐 영화대로 된다니까. 방송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전에 녹화해 놓은 얘기 중에서 창원지검 얘기를 했었잖아. 아, 그거 근데 내가 봐서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내일은 아니더라도 오늘 또 회사를 하면 창원지검이 그 국힘 당사 압수수색하고 그렇지, 이런 건데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파견검사 4명 거기다 합류시켜갖고 그 사건의 범위를 규정 지으려고 했을 때 그 창원지검 7명의 검사들은 아마도 한동훈 세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한동훈이 지금 당원 게시판 그 문제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을 때 원래는 수사의 범위가 뭐 친윤계 쪽에서는 무슨 국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그것까지는 안 가였는데 내가 보기에는 쓰셨거든. 그러니까 이게 형 얘기가 난 어떤 게 받아들이냐면 나는 되게 이 방송을 이제 나가면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국힘의 압수수색을 하는데
원래 그림은 못하게끔 막는 모습이 나와줘야 그래, 그래, 되잖아. 그래, 그래, 그래. 근데 그런 모습이 아예 없었어. 그래서 나는 아 그냥 쇼였다. 아니 이준석 거 어. 찾아서 이준석까지만 딱 끊고 끝내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형이 이제 얘기를 해줬잖아. 어. 그거 아닌 것 같다. 어. 그거보다는 원래 7명 창원에서 이제 저기 누가 친한계들이 있는데 어. 이거를 감시하려고 친윤계에서 4명의 검사를 내려 보낸 거야. 어. 그래서 감시를 해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둘의 싸움이 되는 거잖아. 팔려고 하는 자, 누르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난 공감을 좀 얻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난 그 둘 중에 하나라고 봤거든. 국힘 당사가 거의 두 번씩이나 압수수색 당한 거도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충격이 왔고, 그다음에 아까도 추경호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지검장들 탄핵도 있고, 막 지금 모든 것이, 그다음에 앞으로 까질 녹취 엄청 어마무시하니까, 아, 이 스트레스가 엄청났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아, 근데 너무 지금 너무 급작스러웠어. 급작스러웠고. 근데 오늘은 아까 형이 얘기했던 그 진짜 그 궁금증은 있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 자고 있을까? 아니면 둘이 얘기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 사실은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면은 출국 준비를 좀 해서 또 영화 내부자들에서 이경영 씨가 역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호텔에서 그 호텔 그 저 뭐지 베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드에 기대서 양주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거든.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 이거 어떻게 버티지? 내일 뭐라 그럴 거야, 나와서. 서프라이즈! 몰래 카메라! 야, 전 국민을 상대로 몰래 카메라를 대통령이 즐거우셨죠? 전국이라고 했죠? 몰래 카메라!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아, 이게 몰래 카메라예요. 아, 몰래 카메라니까 10%밖에 군대가 안 움직였지. 진짜면 다 움직였지. 봐봐. 그 군인들 다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적극적으로 막지 말라고. 막지 말라고? 막지 말라고. 몰래 카메라. 서프라이즈! 성공! 아, 이럴까? 아, 그럴 수도 어? 있어. 우리 생각 너머에 있는 분들이잖아. 그럼 그럴 수 있지. 몰래 카메라. 아니면 이럴까? 저건 내가 아니었습니다. 저거는 어? 영상을 조작해서 누군가가 만든 페이크 영상이었습니다. 페이크 영상이다. 이렇게 할까? 아니면 이거 이제 이게 정통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어? 이 계엄을 선포를 했고 군이 먼저 정치 활동을 자제시켰는데 그 다음에 의결한 거는 계엄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나는 계속 밀어붙이겠다. 아, 그거는 아, 그거보다는 내가 한번 해볼게. 했잖아. 했어?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래도 우리 또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분들이 의결을 시켰잖아. 근데 대통령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냥 받아들일 것 같아. 그냥. 안 됐어? 에이씨. 그럼 어떻게 해? 쇼당 안 돼? 에이. 받아야지 뭐. 근데 나는 잘못 없다. 그러니까 잘못은 인정 안 할 것 같아. 난 잘못 없어. 내 눈에는 분명히 내 눈에는 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체로를 만들었어. 체로를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을 우리가 먹이 살려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진짜 일 잘하는 어? 우리 저 검사들 3명 탄핵시키려고 그랬잖아. 이거 아니야. 난 그래서 한 거야. 근데 통과가 안 됐잖아. 아, 그럼 받아야지 하고 이런 모습. 그건 아까도 서프라이즈랑 똑같아. 아 그래? 아 그래? 그 원래 카메라 이거 하고 그럼 똑같은 거지. 아 이게 사실은 수순 둘 중에 하나거든. 하나는 야 이거는 국회 의결 내가 얘기했던 대로 계엄사령관이 일체 정치 행위 금지라 그랬잖아. 먼저 그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전파가 안 됐어. 시간은 먼저 얘기했는데 너 그러면 일체 정치 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엄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의 결의를 인정 안 하겠다. 첫 번째. 아, 여태껏 상황을 보면 해오던 거 보면 많이 우겼잖아. 그런 거 보고 또 하나는 자 사표 낼게요. 에? 사표 낼게. 스스로? 스스로 물러는다? 그래 그만 둘게. 대신 퇴로만 열어줘.
억지로만 일본 갈게. 아, 일본으로? 일본 갈게. 어? 나 일본 좋아하잖아. 아, 그래도 사실 한 3, 4시간 전만 해도 우리가 이게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형하고 나 이게 웃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아까 너무 다행이다. 나 진짜 일반. 아, 심각했어, 사실은. 일개 국민으로서 나 그렇게 정의감이, 뭐 강인한 정의감을 갖고 있지 않아. 정의감은 있지만은 조금 여린 정의감이었었거든. 여린 정의감이었는데, 아, 이거 큰일 났다. 어? 제가 성공을 하면, 자기 스스로 만든 친이부테타가 성공을 하면, 나 잡혀간다. 분명히 그동안 거의 리스트급으로 떠들었잖아, 너랑 나랑. 많이 떠들었잖아, 그래도. 진보 쪽 입장에서 많이 떠들었으니까, 잡혀가서, 야, 이거, 여보, 그럼 나 여기 오면서 그랬어. 이게 마지막 인사일지도 몰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면은, 아, 이거 있을 수 있겠다. 용산에 이제 갔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용산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정진석, 진석아! 야, 없어! 없어! 진석아! 없어! 야, 좀비! 좀비! 보좌관 들어오래! 들어와! 없어! 없어! 혼자 그냥 대통령 놀이하고 있어. 야! 왜 아무도 부르는데 안 들어와? 여보! 그랬는데 여보도 없어. 아, 그럴 수 있잖아.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 그때 이제 천공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빅수라고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아, 근데 천공이 이번에 똥똥볼 천공 똥볼 찼잖아. 이번에 저기 누구야? 해리스가 된다고 그랬거든. 해리스가. 근데 트럼프가 됐잖아. 안 맞아. 천공도. 아, 지금 그 창원지검에서 구속시킨 명태균의 심정은 어떨까? 어떻게 해서든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야. 아, 이게 맞다 맞다. 이걸 명태균을 뺐구나. 오늘 이 그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기사가 있었잖아. 어제자 기사 중에 민주당 쪽이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마지막 그 핸드폰 파일을 전달하겠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검사 못 믿어! 특검해줘! 그랬거든. 아, 그랬어요. 명태균이 검사를 못 믿어요. 특검 가게 해주세요. 오늘 그랬단 말이야.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봐서는 몰린 거야. 자, 다 몰린 거야. 다 몰린 윤석열 거야.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 의결 때 200명을 넘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 왜냐면 그 한동훈 대표도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없으니까. 야, 이거는 시간 끌 일이 아니네. 그러면 형, 요것도 생각해라. 한동훈 입장도 봐야 돼. 이제 가발을 벗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어. 룰루룰루루 룰루룰루 전두관 닮았냐 나 룰루룰루 하면서 그냥 딱 와이프 와봐. 야, 단지 묻어졌어. 센 게 터졌거든. 댓글 신경 쓰지 마. 생기 터졌어! 이러면서 좋아할 수도 있어! 추경한테 전화하는 거야. 원내대표님. 원내대표님. 뭐, 당사에서. 제가 마신 가발 소개해줄까요? 조만간 쓰고 들어가시는 게 모양이 제가 좋을 것 같은데. 야, 아, 그럴 수 있잖아, 형. 한동훈 입장에서도 지금 방송에선 제가 뭐, 당대표라서 꼭 맡겠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이제 저기, 안 됐잖아. 그리고 집에 갈 거야, 지금. 그러면 분명히 나는 웃고 있을 것이다. 아, 내가 도라인가? 아, 아니야, 아니야. 난 웃고 있을 것 같은데. 내면은 지금 자기 인생에 천운을 타고 났다고. 아, 그럼. 천운. 야, 이거는 천운이다. 그렇지. 저렇게 떡수를 넣어주다니. 지금 제가 바둑으로 치면은 지금 한동훈 입장에선 대마가 다 잡힌 상황인데. 떡수를 한, 대마 잡은 사람이 떡수를 한 수 더 준 거야. 그리고 역으로 대마를 다 잡힌 거야,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 에? 뭐야? 이게 되는 거지. 맞아, 맞아. 야, 이거 진짜. 아, 근데 나는 한동훈 생각도 해봤어. 왜냐면 한동훈도 몰리기, 아니, 서로 막 지금 힘싸움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형 말대로 지금 떡수가 나와서, 에? 뭐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재명 그 대표 나중에 그 재판, 도 영향이 크겠다. 아, 이거는 일방적으로 몰아쳐서 예를 들어서 검사나 뭐 재판관까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일방적으로 저쪽 편을 드는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축 기둥 있잖아. 아주 대들보가 뽑힌 그렇지. 거잖아. 지금 대들보가 무너졌지. 뭐. 무너 끝났어. 끝났어. 자기의 임기를 단축시켰어. 콘크리트 유토피아 됐어. 국민 여러분 하나 남은 거야 하나 그냥. 내일 아침 이래야겠다. 국민 여러분 제가 더 오래 할까봐 걱정하셨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요. 어? 그럴 수 있지. 야 그러면. 국민들이 다 박수치지. 그러면 저 나중에 그 범죄 사실이 증명이 돼서 이렇게 한 10년, 20년 살 거. 한 1년 깎아주지. 1년 깎아줘. 국민 여러분! 영화에 그런 게 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저는 욕할 때 떠나겠습니다! 욕 먹고 떠날게요! 그렇게 떠나는 거지. 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마시는 중이다에 한 표. 내가 그랬잖아 아까 이격이요. 아 진행시켜 그러니까가 됐다. 오 이거. 야 이거 진짜 많이 웃어서 죄송한데 너무 네, 기뻐서 그런 걸 기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진짜 굉장히 위기를 느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막 두렵고 와 이게 무슨 세상이 나오는 거지 앞으로 펼쳐질 세상 때문에 걱정을 했다가. 아, 두 시간 반 만에. 어? 준비도 안 된, 무엇. 이것이 진압이 되고, 그 다음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무효가 되니까. 아, 너무 기분 좋아서 웃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맞아. 이게 모양도, 저도, 모양이 좀, 아니에요. 저도 누웠다가, 누웠다가 제 방송 보고 여기 그 뉴스버스 스튜디오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혀도꼬예요, 저는. 혀도 거의 자다 나와갖고. 아, 맞아요. 아, 아니, 근데 이게 형,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지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국회로 나가신 분들 이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고 난 그 생각도 해봤어. 명태균 아니면 천공 둘 중에 하나가 하나가 벼집을 준비해가 벼집이 아 이거 이거 벼집 흙마술을 준비해서 머리에다가 나는 침을 꽂을 수도 있어. 헛소리해라 행동 어떻게 해라 찍어갖고 그게 먹힐 수 있다. 주술을 하지 않았을까. 아, 효험이 있어야지. 응? 대통령 캐리스도 못 맞추고 효험이 없어. 그 명태균이 교도소에서 명태균은 좀 뭔가 용한 게 있는 것 같아. 아, 그럴 수 있어. 어찌됐건 대통령까지 만들었잖아. 어떤 권모술 같은 그 걸로. 그 능력은 대단한 거야. 대단한데 야 아, 명태균을 잘못 건드렸네. 구속시키지 말았어야 됐어. 그렇지. 떡수연 된 것도. 거기서부터 떡수연. 그리고 그 원천이 우리가 뭐라 했지? 어나더타임 이제 첫회 녹화 때 셈을 잘했어야 돼. 그렇지. 셈을 잘못해갖고. 셈을 잘못해서. 거기서 명태균한테 줄 거 주고, 3억 그렇지. 5천 줄 거 있었으면 주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뭐, 지들끼리만 20억 먹어가고, 얼마 먹어가고. 이게 맞아. 아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면 나비효과 얘기하잖아. 그럼. 여기서 작은 날개짓 했는데. 저기 태풍 본 거야. 태풍 본 거 아니야. 이거 줬으면 그냥. 그럼. 끝나는 건데. 영혼 안 줘갖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야.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어? 계엄 상황 국민께 죄송. 저도 뉴스 보고 알아. 아 이게 발 빼는 거잖아 지금. 완벽하게 발 빼는 거잖아. 근데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20억 수수설이 있어갖고 지금 간단하지가 않아. 아 그럼요. 간단하지가 지금 않아. 다 비교하는데 아무리 지금. 이쪽 반대로 돌아와서 저는 진짜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겠습니다 이렇게 빌어도 간단하다. 나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기 다 계시지만 장모님이 증여를 해줬대. 그런 장모님 거의 없어. 우리나라에 진짜로 없어. 장모님이 사회를 위해서 증여를 한다고? 에 그거 없어. 만든 말이다. 껴맞히기. 이게 뭐야? 아 우원식 기장이 그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 보냈다라는 거. 또 여기에 따옴표에 윤 대통령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이렇게 돼 있었어. 이럴 리가 있나 얘 가서 봤더니 앞에 또 그 따옴표 없는 타이틀에 우원식 의장이 있네. 아 나 깜짝 놀랐네. 지금 국회 비상계엄 해제 가결됐지만 윤 대통령은 묵묵부담. 아 지금 바쁘셔. 지금 정신이 없으셔갖고 지금 그 전까지 국회
의결까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 그림을 짜놨냐면 자 이제 다 장악하고 내가 임기가 뭐 2년 반이 남아서 웃기지만 어? 개헌해갖고 난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라고까지도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있지요. 거지. 근데 형 말이 맞아.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차분하게 앞으로 돌아가자면 어설펐어. 너무 어설퍼. 왜냐면 우리가 그 사진에 그 서울의 봄을 봐갖고 전두광이 어떻게 움직인지 우리가 봤잖아. 그러면 사실 먼저 벌써 군대가 벌써 다 소리 소문 없이 10분 안에 쳐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고 그리고 대국민제 비상대응 담화를 발표해야 되는데 다 있었대 그냥 근데 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아니 하다못해 전두광도 전두광도 빨리 움직이셔 하면서 막 전두광도 진짜 강압이지만 최규하한테 도장은 받았어. 어? 맞아. 도장은 받았잖아. 그러면 그 이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 모아갖고 강압적이래도 회의를 끝냈어야지. 그걸 안 했잖아. 그것도 안 했어. 와 그것도 안 하고 너무 서둘렀어. 그러니까 서두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습게 본 거야. 국민이 이렇게 깨어 있고 아직도 이 전체 아이, 그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그럼. 너무 우습게 본 거야. 우리 국민들의 성숙도 대단하고 아까 형이 진짜 얘기 잘했던 거 중에 반복되는 거지만 이 미디어가 참 미디어들이 많거든. 그럼. 참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정말 군독재 시절 때 그때 하듯이 누르는 거 안 돼. 아, 그때는 채널 두 개라. 두 개. 그거만 잘하고 끝나잖아.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렇지. 야, 그냥 슬픈 노래 틀어. 그럼 슬픈 노래 계속 틀고 그랬었잖아. 우리 누구 돌아가시고 유고 당하면은 그 일방적인 방송만 할 때랑 다르지. 지금은 채널이 유튜브만 틀어도 몇만 개가 나오고. 그렇지. 그런데 안 됐어. 이거 못했어. 그러면 유튜버들 다 군인 한 명씩 배치시켜갖고 힘 막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야. 안 돼. 이제 이제는 이제 이거를 해결하고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무리 짓는 것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국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여기서까지 또 헛소리하면은 나는 끝나. 내가 봤을 때 국힘의 친윤계나 친윤계를 비롯해서 국힘 전체는 한번 또 무릎 꿇고 큰절한다. 한번 절하면서 또 그 어떤 쇼일지 모를지 모르지만 국민을 향해서 석고 대제를 한번 할 판이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용산에서는 내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스스로 저의 무능으로 국민들께 혼란을 주고 그동안 경제도 정말 저 때문에 후퇴시킨 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하면서 저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마무리라도 그치. 좋아. 그나마 그렇지. 유종의 미. 마무리라도 좋고. 맞아. 그다음에 저희는 잠시 하와이로 하와이나 일본 잠깐 갔다 오는 것만 일본이 낫겠다 형. 허락해 주시면은 전용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쓰게 해 주시면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면 스스로 이제는 내가 어디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물러나는 게 맞아. 물러나는 게 그림이 좋아. 아니면은 체포되는 과정이 나온다니까. 체포되는 과정이 나올 수 있어. 내란죄인데 뭐. 내란죄는 뭐 빼박이야.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누구?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얘기해. 한덕수. 한덕수. 아싸. 내가 어부지리로 대행할 수 있어. 한덕수 그럴 수 있어. 한덕수. 어부지로 나 대야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 원래 아까 형이 한 거에서 마무리 지는 게 딱 좋았지만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국힘위원들의 셈법 이제 친한계는 친한계끼리 모였을 것 같고 자기네 비밀을 거긴 지금 로또 됐어. 로또 됐고 그리고 친윤계도 모여서 그 안에서도 내분 일어날 것 같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이제 버리는 건 버리는데 어떻게 버릴 것이냐는. 아니 뭐 추경 같은 경우도 벌써 당내로 당사로 모이세요는 아직 안 버린 거거든. 그 마음은. 근데 당사로 모여라 했을 때는 의결 전이니까 의결 전이니까 의결 돼서 이제 이렇게 승부가 끝났으니까 지금 마음을 바꾸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추경 저도 방송 보고 알았어요.
끝나고 나서 제사 계엄 상황 죄송하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잖아. 원내대표가 그랬으니까 게임은 끝난 건데. 야, 그럼 요번에 12월 10일 날 안건 싹 올려야 되겠네. 만들어서. 시간 충분하잖아. 아, 그게 이제 그 절차는 뭐 민주 절차라 해서 밝겠지만 진짜 내란죄냐 그냥 탄핵이냐 그냥 탄핵이냐 이런 그 숙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까지 사실 난 탄핵보다 앞이 나아 난. 그럼. 그걸로 가는 게 긴급 체포로 해서. 그럼. 그게 맞아. 그런 거 하기 전에 그럼 탄핵 절차 밟으면 직무만 정지되고 정지된 거지. 6개월간. 그러면 그거를 탄핵 의결을 한 다음에 내란 수사를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걸 가능한 건가? 그런 게? 아, 그거는 나도 이제 법리적인 건 잘 몰라서. 아, 너나 나나? 깊이가 그 정도지 뭐. 그 정도니까. 그 정도니까. 자, 저희가 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간부터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뉴스버스 채널을 통해 저희가 그 예전에 팟캐스트 하던 맞아요. 어나더 타임이라는 그 유튜브 인터넷 방송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특별 채널 하나 만들어서 쇼를 구성을 했었는데 시사풍자 쇼를 했었는데 급하게 녹화까지 맞춰놓은 상태에서 아직 여러분들한테 공개는 하진 않았지만 뉴스버스 팀에 합류한 상태예요. 합류한 상태인데 오늘 아주 빅 사건이 벌어지면서 저희가 부랴부랴 그래도 우리 멋있었어. 이 뉴스버스에서 긴급하게 방송을 한다 그랬을 때 사실 나는 처음에는 제가 피곤해서 너무 거절했다가 제가요 강력하게 밀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강력하게 형한테 전화해서 가야 돼. 그리고 이제 형수님의 목소리도 들리더라. 가! 여수 안 돼. 그래갖고 그래 와라 그래서 온 거예요. 야, 근데 오길 잘했지. 잘 왔어. 난 잘했어. 너무 이런 순간에 너무 기뻐 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도 참 스스로도 위대하다. 그렇지. 그리고 멋있다. 형 멋있어. 그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표님도 계시고 우리 이진동 저기 편집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분위기 좋으면 데일리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일리 아직 예산이 안 돼. 야 여기 봐봐 세트 봐봐. 이거 덜렁덜렁 싸게 해드릴 테니까. 야, 뭐 세트 덜렁덜렁하고 월급 정도만 되면 야, 타이틀도 아직 안 벌었어. 타이틀도 매일 출근해서 매일 해야 돼. 이거 매일 해야 이게 실시간 변화되는 거 이거 사실 요즘 상황은 그래. 그럼 매일 해야 돼. 그래. 그래야 되지. 일주일 한 번 하면 이미 또 지난 뉴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명망 있고 뭐 뭔가 소신 있는 이진동 기자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조회수가 더 높잖아. 아니야. 근데 깊이 있는 거는 우리 저 두 분의 방송이고. 그렇지. 아, 그냥 가볍고 그냥 정치를 좀 쉽게 이렇게 좀 재밌게 볼 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해. 이런 재미가 있잖아 우리 거는. 그렇지. 그러면 섞여야 돼. 섞여? 그럼 섞어 탕 되는데. 색깔이. 언젠간 섞어서 방송하는 날이 온다. 그래요. 아 그래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서 잠을 좀 못 자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근데 정말로. 보자 3일 천하라는 말도 있지만 3일 천하도 아니고 천하. 3시간 천하로 끝났고 역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확실히 또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난 그래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 그 윗선에 있는 조금 일부 썩어빠진 사람들이 그 역에서 막 누르니까 그런 거지 그 밑에는 정말로 올바르고 바르게 사는 정치인도 있고 검사도 있고 경찰도 있다. 난 그건 100% 믿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있어. 이게 안 된 거라고 난 봐요. 그리고 기본 상식이 우리 국민들이 높아. 그렇죠. 기본 상식이 높아서 될지 안 될지 다 알아. 그렇죠. 이제는. 이게 좀 정말 진짜 위급했으면 한 시간 안에 국회 앞에 한 100만 명 모였을 거야. 근데 이건 안 돼.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모이더라고. 솔직히 나 또 뼈 있는 소리 한번 하고 싶어. 이게 또 뉴스버스니까. 그 와중에도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코인하신 분들 중에 야 7,400 비트코인 8,000달러 좀 주워 써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난 돈이 없어서 못 주웠어. 아, 그러니까 그런 위기에서도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리얼리티야. 리얼리티니까 그게, 인정해 인정. 인정도 하지 마. 아 그래도 지금 시국이 이런데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 예전 자료 보셨어요? 상품 백화점 무너졌는데 어떤 아줌마가
거기서 옷 타고 금 갖고 아유, 가는 거 뒤통수 맞았잖아요. 아 그거는 좀 너무 비약.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건 너무 비약이고. 비약인가? 너무 비약이고.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도 줍줍하면서 이건 금방 해결될 거니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신 거지. 그건 너무 비약이고. 네 그래, 맞아. 아주 마음은 그래도 우리하고 똑같았겠지. 난 진짜로 걱정되는 건 딱 하나 있어. 다시 아침에 나타나서 어제 거 다 잊어먹고 비상 계엄을 이럴까 진짜 걱정돼. 아, 했던 말 리바이벌. 자 방송 끝.